지난 5월 28일에 실시된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이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며 21세기 술탄의 자리를 공고히 했습니다. 케말 클루츠다로글루 후보와 두 번의 치열한 접전 끝에 재선에 성공한 건데요. 사실 대선 전에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선이 힘들 거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10월 튀르키예의 인플레이션이 무려 85%나 상승했고 지난 2월 5만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지진 당시 정부가 미흡한 대처를 해서 민심이 떠나갔다는 평가가 우세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에서도 에르도안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뒤에서 설명해 드리고요. 외신들은 에르도안의 승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평가한 기사들, 튀르키예와 얽혀있는 주변국들의 반응, 그리고 현재 외교 상황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스트롱맨, 21세기 술탄이라 불리는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튀르키예 1인자 자리를 지켰습니다. 2003년 처음 총리를 취임했고 이후 3번 더 연임해서 11년 동안 총리를 지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이 최대 기간 동안 연임한 거라고 하죠. 이후에는 기존의 의원 내각제를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시켰고 9년 동안 튀르키예 대통령으로 재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 승리하면서 최소 25년 동안 튀르키예 정상의 자리를 지키게 된 건데요. 이번 에르도안의 승리의 3인자였던 시난 오한이 결정적인 킹메이커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에르도안과 클루츠다로글루 득표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기 때문에 3위 후보였던 오한이 편에 서는 인물이 대통령이 될 거라는 예상이 우세했었죠. 시난 오한은 튀르키예의 극우 정치인으로 원래 에르도안과 같은 정당이었다가 쫓겨나듯이 갈라섰다고 합니다. 때문에 오한이 극우파인데도 불구하고 에르도안에 대한 배신감으로 반대편에 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었죠. 1차 대선 이후 오한이 과연 누구 편을 들지 여론이 집중됐었는데 결선을 엿새 앞둔 5월 22일 에르도안을 지지하겠다고 공식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런 헤드라인의 기사가 올라왔죠. Erdogan endorsed by third place kingmaker. 보통 지지하다 하면 support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왜 endorse라고 썼을까요? 두 단어는 뉘앙스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support 하면 누군가의 주장을 인정하고 거드는 정도의 지지하다인 반면 endorse라고 하면 거드는 걸 넘어서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지지를 선언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차 선거에서 에르도안과 클루츠다로글루 둘 다 절반을 넘는 표를 받지 못해서 무승부가 됐기 때문에 2차 선거를 앞둔 시점에는 오한의 결정이 중요해진 상황이었죠. 튀르키예 정치계는 물론 국제사회까지 그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한은 눈치를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때는 외신에서 오한의 결정은 서포트다 이런 식으로 종종 표현을 했지만 공개 지지 선언 이후에는 그 뉘앙스가 바뀐 겁니다. 결국 오한의 확실한 인도스로 대선의 흐름은 에르도안 쪽으로 기울어졌고 그의 승리를 도왔다는 평가입니다. 에르도안이 내세운 민족주의적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연임 성공의 비결이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투르크 민족주의를 강조한 에르도안은 2019년 튀르키예 분리 독립 세력인 쿠르드족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내전 중인 시리아를 침공해서 북부 일대를 점령했고 2022년에는 국호를 영어식 명칭인 터키에서 튀르키예로 바꾸기도 했죠. 대중의 인기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도 줄줄이 발표했는데 지난해 12월 퇴직연금을 받는 정년 제한을 폐지하겠다면서 225만 명이 즉시 은퇴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대선 직전에는 공공근로자의 최저임금을 45% 올리겠다, 무료로 인터넷을 제공하겠다 이런 식의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대선 직후 이뤄진 승리 연설에서는 튀르키예 국민들이 말하기 꺼리지만 불만이 많은 난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선언을 하기도 했죠. 시리아 난민 100만 명을 튀르키예가 관할하는 시리아 내 안전지역으로 보내는 것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르도안의 대선 승리 소식에 각국 외신들은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미국의 외교관계협의회에서 발행하는 매거진 Foreign Affairs에서는 튀르키예가 자유롭지 못한 민주주의에서 푸틴식 독재로 바뀌고 있다 이런 기사를 통해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닮아가고 있다며 둘의 공통점을 소개했는데요. 푸틴이 러시아 야당 지도자 나발리를 탄압한 것처럼 에르도안이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이마모글루 이스탄불 시장의 정치 생활을 끝내려고 했다는 점, 선거 기간 동안 주요 야당 지도자, 사회운동가들 포함한 반대 세력을 체포했다는 점, 그리고 언론을 통제하려고 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가디언은 에르도안이 분열 통치를 계속할 권한을 갖게 되면서 튀르키예의 리라가 급락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대선 전에는 리라 환율이 달러당 19.93리라였지만 대선 이후인 29일에는 20달러를 넘었죠.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튀르키예 통화 가치가 올해 더 하락해서 달러당 26에서 28리라에 도달할 거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연임 성공에 러시아는 진심 어린 축하를,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은근한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음에도 에르도안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친러 정책을 펴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들의 나토 가입을 막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죽하면 나토의 이단화로 불린다고 해요. 튀르키예 대선 직후 에르도안의 연임으로 서방국들이 공포와 희망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미국, 유럽, 나토가 에르도안을 축하하면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에르도안이 집권한 후부터 튀르키예는 기존의 친서방 노선을 틀어서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이 중동과 아프리카 각지에서 일어난 내전에 뛰어들어서 미국의 반대편에 서는 등 서방 세력과 갈등도 불사했죠. 결정적으로 2019년에는 러시아와 방산 거래를 하면서 미국과 큰 갈등을 빚었고 이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나토 가입 반대 사태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무슨 일이었는지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튀르키예 정부가 러시아제 방공 미사일을 사려고 했는데 미국이 나토의 군사 기밀이 유출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튀르키예는 미사일 구매를 강행했죠. 그러니까 화가 난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함께 공동 개발하고 있던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서 튀르키예를 퇴출했고요. 베스트셀러 전투기인 F-16까지 안 판다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이때 이를 마음에 두고 있던 튀르키예는 2년 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이 상황을 이용해서 복수를 시작하는데요. 미국이 러시아 제재를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스웨덴과 핀란드를 나토에 가입시키려고 했는데 여기에 회방을 놓은 거죠. 나토 가입에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데 다들 스웨덴과 핀란드의 가입에 찬성할 때 튀르키예는 이 두 나라가 테러 조직인 쿠르드 노동자당을 옹호하고 있다면서 반대를 외친 겁니다.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토의 힘을 키우는 게 중요했던 미국은 결국 한 발 물러나서 튀르키예의 F-16을 팔겠다고 약속했고 핀란드의 나토 가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튀르키예는 여전히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러시아와 경제 협력을 붙이고 있는데요. 대선 결선 전 이루어진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서방국이 한 것처럼 러시아에 제재를 가할 상황이 아니다. 우리는 서방 제재 얽매이지 않는다. 우린 강한 국가이고 러시아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러시아와 튀르키예는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서로를 필요로 한다. 이쯤 되니까 튀르키예와 주변국들의 사이가 어떤지 파악이 되시죠? 에르도안 대통령의 연임 소식에 각국 정상들이 보낸 축하 메시지도 그 관계와 속내가 엿보이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당신의 선거 승리는 튀르키예 수장으로서 이타적으로 노력한 자연스러운 결과이고 튀르키예 국민의 지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이러면서 축하했고요. 푸틴과 밀착 행보를 보여온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역시 에르도안 대통령을 칭찬하며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 짧게 축하 메시지를 올렸는데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선을 축하한다. 나토 동맹국으로서 양자 간 문제와 공동의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해서 협력을 이어갈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 이 나토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 일부 외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스웨덴의 나토 가입 문제에 대해서 불편한 속내를 내비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에르도안의 연임은 향후 5년에 그치지 않고 종신집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에르도안 대통령의 연임은 앞으로 튀르키예와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튀르키예 대선 소식과 관련해 외신을 전달해드린 저는 박세정이었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뉴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